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세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하천 인근 지역 등은 전례 없는 모기떼로 몸살을 앓으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신도심 아파트 단지 산책로. 해만 저물면 나타나는 모기떼 등살에 산책하기가 꺼려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1층이에요. 아파트 문 열고 나오기가 무섭다고 애들 아빠도 어쩐지도 그러더라고요. 금방 섰는데 세 방 맞았다고. 사람들이 몰려들던 근린 공원은 인적이 끊겼고 주변의 상가는 손님 맞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기도 굉장히 많고 문은 못 열어놔요. 아예. 여러 데 막 음식에가 싹 들어와 버리고. 원인은 모기 유충을 키워내는 도심 하천. 머지않아 모기로 부화할 검붉은 유충들이 하천 곳곳에 빼곡히 들어찬 모습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됩니다. 시 당국도 이른 아침부터 모기 유충 제거 작업에 나서고 미꾸라지 방류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특히 올해 초여름 날씨의 영향으로 천변 몇 군데에 그치던 해충 민원이 도심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올해는 가뭄이 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폭염하고. 그래서 아마 이생해충이 살기 좋은 여건을 형성을 빨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본 뇌염 경보도 예년에 비해 한 달이나 빨리 전국에 발령된 상황. 해충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질 폭염기를 앞두고 더욱 강력한 방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와 카이스트가 지역 기업체에 4차 산업혁명 모델을 적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어제 대전 카이스트 본교에서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기존 순천 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이 보유한 원천 기술을 보급하고 적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카이스트는 지역 내 기업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할 업체를 선정해 성공 모델을 개발하고 순천시와 함께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지난달 사회적 총파업이 이어지는 등 노동계의 처우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인상과 비정규직 전환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노동단체들의 총파업 분위기가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과 비정규직 전환 등 처우 개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부진하게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노동 존중 사회 만들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노동계의 요구가 시기상조란 반론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견이 맞서면서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전혀 이제 고용이 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파급될 결과까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급속한 처우 개선이 자칫 사용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단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 역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부담을 갖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공공부문에서 먼저 선도하고 민간의 지불 능력이 가능한 대기업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대선 이후 공약 이행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노동계와 현실을 직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 이에 따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해역의 새꼬마 창효 적기가 오는 14일까지로 예측됐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여자만과 등량만에서 새꼬막 유생 출현량을 조사한 결과
바닷물 1톤당 2천 개체 이상 확인됐으며 후속 유생도 다량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해역에서는 전국 생산량의 95% 수준인 4,700여 톤의 새꼬막이 생산돼 매년 180여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철새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섬마을이 있습니다. 섬의 공항 건설이 추진되자 철새 중간 기착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꿀을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고개하듯 꽃속을 옮겨 다니는 동박새. 잡은 지렁이를 한 입에 삼키는 큰 유리새. 붉은 가슴 도요 한 쌍은 바닷가 산책에 나섰습니다. 봄, 가을 우리나라 철새의 80%인 400여 종 30여만 마리가 찾고 있는 신안흑산도는 동남아시아와 시베리아 등을 오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입니다. 자연환경 상태가 흑산도는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철새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완공 목표로 흑산도 공항이 추진되면서 중간 기착지 훼손이 우려되자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세계 마을 3만 5천 제곱미터의 농경지에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 대신 조화수수 같은 철새들의 먹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치단체는 참여 주민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해 농가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람도 사는 거 중요한데 철새들도 살아야 되니까 또 우리도 자연 보호 환경에서 이제 철새들 먹이도 이제 하려. 신안군은 내년 4월 끝나는 1차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이 성과를 거둘 경우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해마다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시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층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6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6.5%로 여수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와 여수형 독거노인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규모도 대폭 확대돼 여수시는 올해는 시비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모두 8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노령층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아가 최근 신들린 타격쇼를 선보이며 올 시즌 전반기 1위를 확정했습니다. 8년 만에 11번째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팬들은 야구 보는 맛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로치 이제 1구를 봤습니다. 빠지지 않고서 네. 예. 아, 8 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평균 타율 3할 9리로 독보적인 1위. 기아 타이거즈가 연일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2위 NC와의 승차를 5게임 차로 벌리며 전반기 1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이후 석 달 가까이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형용사로도 이제 더 이상 수식어를 좀 붙이기가 어렵게 됐어요. 원인은 신들린 타격쇼와 타선의 집중력. 특히 최근엔 활화산 같은 타격을 선보이며 각종 기록 경신과 함께 다른 팀 투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11타자 연속 안타와 12타자 연속 출루, 12타자 연속 득점, 한 이닝 최다 안타, 그리고 한 경기 최다 안타까지 KBO의 공격 기록 상당수를 갈아치웠습니다. 천천히 수를 또다시 쌓아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기아의 이 같은 선전은 홈 원정 할 것 없이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홈 경기는 8차례 만원 사례를 이뤘고 누적 관중 수가 55만 명. 이대로라면 첫 100만 관중 돌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적과 관중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오는 주말 열리는 올스타전에서는 최영우와 양현종, 김선빈 등 기아 선수들이 12개 포지션에서 8개 포지션을 휩쓸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 성적과 관중, 인기를 모두 잡은 기아는 11번째 우승의 꿈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보훈군이 장마철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훈군은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관내 침수지구와 저류시설 등을 중심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훈군은 지난 2009년부터 76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시간당 7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비 피해가 우려됐지만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영 측이 추진하고 있는 광양 목성지구 개발이 공정위원회 고발건과는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정위원회가 이중근 부영 회장을 탈세와 계열사 누락 의혹으로 고발한 가운데 부영 측이 추진하고 있는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 부영 측은 고발과 사업 진행은 별개라며 당초 계획대로 개발 사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영은 또 현재 개발지구 내 문화재 지표 조사가 20%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환경 영향평가 실시 인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쯤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이 배후단지 공동시설 유지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업체에 배후단지 도로와 가로등, 녹지 조경 등을 위해 제곱미터당 25원이던 유지비를 28원으로 인상해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업체들은 이에 대해 유지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물이 많은 데다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유지비가 회사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배후단지 도로만이라도 광양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도 광양항 배후단지의 경우 도로 소유권이 국가로 돼 있어 도로 유지관리를 맡기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가 2017 시민과의 대화에서 370여 건의 건의를 받아들여 행정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 상반기 24개의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37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한 가운데 소규모 도로 보수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항 138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와 공영주차장, 노인복지관 설치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100여 건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밤사이에도 중부지방으로는 물폭탄이 쏟아졌죠. 지금은 강원과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고요. 제주도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내륙지방의 비는 거의 그쳐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낮까지 5에서 40mm, 산간으로는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폭우가 아닌 폭염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한낮에 서울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장맛비는 차츰 그치겠고요. 오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낮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남해안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2.5도, 창원 25.7도 등 25도 안팎을 보이는 지역이 많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구 35도로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이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내셨습니다.